간경화, 간암 환자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갇혀있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말기 간경화 간암 치료 실패 케이스를 공개하면서 치료를 방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메이저 병원에서는 퇴원하라는 권고를 들은 간경화 말기 간암 환자분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듯 명쾌한 한의원을 찾아오셨다는 분들 중에서 누가 잘 나올 수 있을지는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명의일지라도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인체의 섭리를 누가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잘 나올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도 누가 안 나올지는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경화, 간암 환자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병명으로 어느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으시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노하우랍시고 영상을 찍는 것이 유치해 보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의 문제에 갇혀있는 분들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병을 악화시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 원망, 자기 인생에 대한 불평, 비난, 한맺힌 마음, 서러움, 가족에 대한 섭섭함,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 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죠. 병원에 갔는데 마음의 문제를 풀고 원망과 한스러움을 내려놔야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잔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대 연명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수술을 하는지, 수술 성공률은 몇 프로고 치료비는 얼마이고 실비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만 가득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마음의 문제를 케어받고 심리적인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질병치료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니 그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제 발로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오셔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는 분들이라면 모두 예사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병원약을 먹고 나을 수 있다거나 메이저 대형 병원에서 치료법이 있다고 했다면 뭐하러 조그만 동네 한의원에 명쾌한 최 원장을 찾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의학으로 답이 없어서 힘들고 괴롭고 희망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중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몸만 치료하면 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의 문제는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알러지 치료로 확 낫는 분들이 계시고 누구는 알러지 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못해서 증세가 악화되던 방향을 끝내 바꾸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냥 초진 때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기만 해도 이분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 중에 치료 예후가 안 좋을 만한 분이라고 제가 첫 순위로 콕 골라내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바로 환자와 보호자의 사이가 나쁜 경우입니다. 왜 낫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픈 게 지긋지긋하기 싫으니까요. 그만 아프고 싶어요. 그렇지만 좀 더 궁극적인 대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 소망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라도 곁에 함께 있고 싶은데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겠나? 그 고민의 결과로 꼭 살고 싶고 꼭 낫고 싶고 꼭 건강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가족의 사랑은 치료의 원동력이 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각종 수술과 치료를 버텨내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 힘든 와중에 그 먼 길을 데려다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버텨주며 살펴주는 가족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순간도 참으면서 희망을 갖고 견디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의 얼굴을 살필 것도 없습니다. 대기실에서부터 왕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의견이 안 맞고 기분 나쁘게 틱틱거리면서 빈정거리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에너지가 대기실을 넘어서 원장실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가족이 아프다 보니까 안타깝고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온 가족에게 불화의 에너지가 가득한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가도 뭔가 사고가 자주 납니다. 싸웁니다. 환자분들이 화를 내고요. 짜증 한번 냈을 뿐인데 확 악화됩니다. 열받아서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바람 쐬러 나가서 술 한잔 하십니다. 욱 하다가 부딪히거나 다칩니다. 확 악화됩니다. 응급실에 가고 입원을 합니다. 약을 세게 씁니다. 다른 장기가 나빠집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우울합니다. 희망을 잃고 포기합니다. 싸웁니다. 환자가 욱하고 화를 냅니다. 확 악화됩니다. 이런 패턴이 자주 반복된다면 알러지 치료가 잘 되고 있던 와중에도 절대로 치료 효과가 잘 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면 환자는 절대로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간의 분위기가 안 좋다면 차라리 간병인을 쓰시고 보호자분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환자의 감정을 평온하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알러지 치료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마음의 문제로 치료 예후를 갉아먹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남탓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스러워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이래서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내가 명쾌한 한의원에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처음에 이런 분들을 보고 아, 알러지 치료의 가치성을 깊게 느끼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치료를 잘할 수 있다고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고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은 사람이 많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반색하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황이 바뀌어도 또 남탓을 하거나 원망하는 패턴이 버릇처럼 똑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 때문에 소리 땡기잖아.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어지럽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이거 너 때문에 간성혼수 온 거잖아. 종합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이런 데서 어떻게 고친다고 그래. 네가 여기 한의원 좋다고 그래서 이 고생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낫기는 뭐가 나. 명쾌한 최 원장 말대로라면 알러지 치료하면 다 낫는데 간경화로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이런 동네 한의원의 원장 말을 뭘 보고 믿고 치료를 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와서 침을 맞으라고 그래. 너도 해봐. 이게 쉬운가. 어떻게든 가족들이 설득해서 치료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환자분들은 이상하게도 알러지 치료 효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겉으로 볼 때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치료 효과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객관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별로 호전된 걸 모르겠다고 하시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채울 만한 상황이 아니죠. 화가 날만 하니까 화가 나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세만 보자면 명쾌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힘들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좌절하고 어떤 분은 웃으십니다.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처한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며 직시할 수 있다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분이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겨우 퇴원하고 한의원에 내원하셨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물으니까 답변이 가관입니다. 저 녀석들이 나를 눕혀놓고 내 앞에서 나 죽고 나면은 내 재산 어떻게 나눌까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혈압이 올랐는데 울컥하더니 목구멍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자, 화가 날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 사연을 듣다 보니 알러지 치료하고 잘 나으신 다른 간경화 환자분의 생각이 났어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 재산 주워 먹겠다고 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하이에나들이 제 옆에 드글드글합니다. 빨리 좀 안 죽나 하면서 구판을 벌릴 분위기네요. 그런데 뭐 내가 안 죽어주면 못 받는 거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면 내 돈을 지들이 무슨 수로 빼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관리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던 말기 환자분. 이분은 한 번도 응급실 안 찍고 곱게 잘 회복되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결론이 다른 것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서도 배울 수 없는 질병이 낫는 특급 전략을 가르쳐 드리니 바로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자는 그 말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제 손이 안 닿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마음이 출렁거리면서 힘든 분들 정신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힘든 포인트를 도와드리고 마음을 써주고 싶은데 환자분들 예후를 살피고 치료하기도 바쁜 와중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복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원망하고 있던 자기 자신을 대면하시는 분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나 혹은 자기의 무의식과 화해하는 분들, 자기가 원망했던 것, 자기가 미련 갖고 한을 풀지 못했던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풀어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육체의 질환이 낫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치료입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본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할 시간이 없는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달으시고 그 과정을 스스로 해내시는 분들이 계시니 참 대단하고 감사하죠. 그런 과정이 자동으로 잘 안 되시는 분, 그 산을 넘는 게 힘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우리 명쾌한 한의원이 환자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의원이란 시스템 내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서 몸이 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픔을 위로하고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한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노력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 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고 병세도 바뀔 겁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먹고 정신줄을 잡으세요. 그리고 감사와 행복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힘든 이야기 나눌 곳이 없으셨던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에서 1대1 면담이 가능하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